아유, 갑자기 긴장되는데? 진짜 떨리는데, 이거? 안 봐준다. 야, 이 정도. 오, 저 수다가 지금. 오, 달려, 달려. 아, 수다. 와, 와, 수다, 와, 수다. 이거. 와, 진짜 빨리 먹네. 진짜 빨리 먹는다. 와, 와 최고다. 했어요. 속도 진짜 빨라. 지금 아미 의원 보세요. 그릇째 들고 먹고 있어요 지금. 자, 수다도 한 삭 따라오고 있습니다. 야, 아, 볼만하다 오늘. 아니 두 사장님이 멍하고 지금 보고 계셔. 야 이게 웬일입니까? 오, 바닥 긁었어요? 오! 어머, 어머, 어머. 저렇게 먹어야 되죠. 와! 수다 보세요, 지금. 저 야채밥인가요? 저 야채도 세상에. 엄청 많거든. 야! 자, 수다 두 그릇째 클리어. 아미? 두 그릇째 클리어. 수영이 바짝 따라오고 있어요. 와, 수다랑 아미가 거의 막상막하예요, 지금. 야, 막상막합니다. 아니, 저희 고기국수 다섯 그릇이랑 네. 이거 비빔국수 다섯 개 주세요. 고기 다섯 개, 비빔 다섯 개? 수다 다섯 그릇째 시작해요, 지금. 다섯 그릇? 수다 다섯 그릇. 와, 와 국물 진국이네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추가한 비빔국수 다섯 그릇 다 왔고요.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실력이 나오는 그쵸, 거죠? 그쵸. 맞습니다. 네. 확실히 약간 뜨거운 면은 아미가 좀 더 강해요. 왜냐면 뜨거운 면 네, 속도가 빨라요. 진짜. 빨라요. 아미가 오늘 도끼 품었어요. 네. 그럼요. 도끼 품은 창원 때. 네. 바짝 따라가고 있어요. 속도가 차이가 얼마 안 나네요, 지금. 와. 그람수로 따지면 면이 몇 봉지야? 그 2kg. 면이 지금 2.6kg. 그러면 한 박스야? 한 박스는 아니구나. 와, 수다 보세요. 자, 수다 일곱 그릇인가요? 일곱 그릇. 아미가 이러면 일곱 개예요. 일곱 그릇 클리어! 아니 일곱 그릇째 클리어! 이렇게 되면 그때처럼 속도의 문제네요. 그렇죠, 2점. 두 그릇 남았거든요, 두 그릇 시켰거든요. 아니 근데 지금 마지막은 네. 정말 한 그릇 속도전인데 네. 수다는 고기국수고 아미는 비빔국수예요 또. 어머. 자 과연 어떤 메뉴의 선택이 승리를 갖다 줄까요? 자 저희가 먼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기국수 국물도 있기 때문에 네. 똑같은 시간에 제 시간에 끝나면 고기국수를 승으로 하겠습니다. 와.